봤을 때는 여기다 실크 스카프만 한 장 딱 하면은 하면은 아주 멋지게 같은 주머니 나올 것 같으시다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0년 넘은 옷이 새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미싱으로만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본봉으로 한 겁니다, 본봉. 오늘은 이렇게 옷을 라운드로 목이 없이 만들어 달라고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게 일본에서 보내온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야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선대로 그대로 파면 이렇게 파면은 라운드가 약간 파내고 뒤에도 좀 파내고 그러면 라운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도 약간 이렇게 파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둥그렇게 돌아가죠. 이건 일자로 지금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를 쳐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면에 맞춰서 그래서 이건 둥그렇게 돌리고 이 소매는 지금 나그랑 소매잖아요. 반 나그랑 소매. 이렇게 쳐내고 정장 소매처럼 이렇게 이것도 달겠습니다. 통이 너무 넓어요 이제. 카우스를 없애버리고 그거 보잖아요. 기장이 안 나오면은 소매 기장 21, 22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장이 안 나오면 이 정도 지금 잘라져 나갈 거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다틀 잡아 놔서 이 정도에서 소매가 시작돼요. 밑에 지금 달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절개를 해가지고 약간만 쳐버리겠습니다. 흠이 너무 커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나오는 건 못 봤대요. 대충 14가 나옵니다. 44. 상동이 44가 나옵니다. 엄청 큰 거죠. 40 정도 맞춰서 한 2인치, 이쪽 2인치, 이쪽 2인치 해서 치겠습니다. 근데 앞에는 지금 샤링이 별로 없어요. 앞에는 없으니까 앞에는 그대로 왔기대로 주머니가 있으니까 주머니를 피해서 이 안쪽을 잘리겠습니다. 안쪽을 뒤쪽으로 주머니를 피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해놓으면 일하기가 사납잖아요. 이걸 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여기서 2인치씩 잡아가지고 쭉 잘라내버리겠습니다. 통도 좀 작게 하고 목 없애버리고 이 정도는 파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인치 정도 되겠죠? 10인치는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구상을 해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죠? 무릎 위에서 6인치 정도. 뒷부분도 문제점이 크죠, 지금. 보통 14반 정도, 14반인데, 요거 한 15가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또 뒤품이 너무 적으면은 옷이 또 땡겨서 뜯어집니다. 오래된 것들. 뒤품은 될 수 있어요. 뒤품이나 앞품은 좀 여유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트를 뺄 때 이 선에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뺄 겁니다. 일직선으로 해서. 그럼 한번 재단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 분리를 해야 되겠죠. 모양도 잘라야 되고. 여기까지만 뜯고요. 나중에 바퀴 잘라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기장을 5인치만 잘라내겠습니다. 기장을.
기장을 많이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한 2인치 반 정도 줄여주세요. 틀어지게 가야 되겠죠. 중심이 여기인데, 여기이고, 중심이 여기인 것 같아요. 주머니를 피해서?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파란 걸로 해야 되겠네. 뒤에서 잡을 거니까 뒤로 조금 틀어줘도 나중에 앞에는 별로 없으니까 샤링이. 그럼 여기가 몇 인치입니까? 4인치. 기억하고 있어요. 저쪽에도 이제 4인치 빼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허리선이죠, 4인치가.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중앙선입니다, 여기가 중앙선. 아까 이 선을 피해서, 1인치에서, 선을 피해서 이쪽으로 갔죠, 이렇게. 여기가 4인치였어요. 이렇게 반드시 나가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칼로 밀어야 되겠죠. 섬유를 떼어내고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섬유를 떼어내면 이것도 진동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약간 그래도 좀 올려야 되겠죠? 지금 올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나. 이게 산 중앙이 어딥니까, 지금? 중간 지점이. 중간 지점 여기 맞죠? 이렇게. 안에, 여기의 중간은 어딥니까? 지금 여기죠? 칼로 쫙 자르면 되겠죠. 여기 안쪽을 자르죠, 이렇게.
어깨를 재단해야 되겠죠? 15나 돼, 16이나 됩니다, 15. 15 반이나 되는데, 보통 664이면 한 15 정도 되잖아요. 1cm만. 뜯어야 되니까 여기를 싹 여기서부터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낼 거거든요. 보고 따내야지. 따내면서 무조건 따내버리면 곡선이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다 가면서 따내야죠. 4인치 반이죠? 5인치 주고. 여기 따면 될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네킹 입혀봤더니 이쯤 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따면은 아마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만 따겠습니다. 박아 넘길 거니까. 똑같이 따야 되잖아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은 먼저 따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저쪽에도 한쪽부터 따내야. 안에가 편안해야 되겠죠? 밑가시를 똑같이 따내야 되잖아, 안에 지금.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따버리겠습니다. 따가지고 저쪽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쪽에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한번 쳐버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마네킹에다 입혀봐야죠. 지금 마네킹에다 입혀봤더니 여기를 라운드로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라운드만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라인만 쳐주겠습니다. 라인만 만들어주겠어요. 밑가시는 맞춰서 자르면 되고요. 우선 이쪽도 밑가시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박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를 박고 해서 이렇게 싹 시접체를 해가지고 뒤에도 박고 싹 박고 그것 먼저 해야 되겠죠. 다트에그 박아주고 막기 박아주고 내건 박아 뒤집으면 되고 안쪽에 앱이 안쪽에 우람만 달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원단 안에다 대가지고 그 다음에 우란을 여기다 박을 겁니다. 여기다가 잘라질 양을 지금 보거든요. 이렇게 그게 박아 넘길 거 아니에요. 박아 넘겨서 우란을 여기다 이렇게 달 거잖아요. 그냥 달아놓으면 허전하니까 자를 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시접을 보고 잘라내는 거거든요. 밑에 채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몸판하고. 손으로 밑에서 넣어보면서 감각적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일단 그려는 놨지만은 손에서 안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감각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한 바퀴 뺑 눌러가지고 테이프를 쳐줄 겁니다. 바이오 테이프를 아마 테이프를 쳐줄 거예요. 쳐줘가지고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튀어나온 놈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박아줄 겁니다. 먼저 박아주고 싹 테이프를 뺑 눌러서 칠 거예요. 밑단도 쳐주면은 오므라들죠. 이거 테이프를 치면서 쭉 당겨주면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좀 오므려 줄 거예요. 이것도 싹 이제 밑단부터 밑단도 당겨주면은 너무 벌어졌으니까 박아주면 자연스럽게 이지가 들어가죠. 약간의
이 암홀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박을 때 정확하게 박아야 암홀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암홀 곡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영 보기 싫습니다. 여기 어깨잖아요, 지금. 목은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파카링을 좀 넣어서 안 당겨주면서 박습니다. 많이 당기면 안 되고 약간만요. 여기는 그냥 박아도 되겠죠? 돌아가는 데는 여기도 돌아가면 되죠? 약간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나온 쪽. 이걸 할 때 잡아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안 내려주면 쭉 밀려가지고 이것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죠? 일직선으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도 박았거든요. 이쪽은 좀 잘 박아진 것 같습니다. 박았는데 났을 때 떨어지기가 저렇게 떨어지는 게 목 박고 목 박아서 넘겨가지고 하늘 손바느질 해가지고 우라 씌우고 그리고 우라 정리하고 옆에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죠.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줘서 한 마리 쫙 박아보면 돼요. 봉중이를 박아도 되는데 봉중이 한쪽에 있어서 갈라면 귀찮으니까 미싱으로 박아보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미싱으로 박아도 돼요. 뒤에만 박고 여기를 안 박았네요. 여기도 테이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핀발을 해놔서 그냥 박으면 됩니다. 쭉 박으면 휘접을 일정하게 박으면 됩니다.
지금 나온 애비를 박는 거예요, 지금. 너도 시접은 5mm만 박아야지. 많이 박아놓으면은 안 이쁩니다. 너도 시접을 진짜 많이 박아야죠. 이쪽은 옛날에 넣었는데 요즘 좀 밑가시에 당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원인이 이렇게 넣으면 제대로 안 맞잖아요. 당기고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이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맞춰주겠습니다. 뭐 나중에 잘라내면 되겠죠. 털은 늘려야 되는데 털이 제대로 나오려면 안 먹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돼. 위아래가 넣어야 돼. 약간 안 넣어야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안 땡기죠. 어차피 이건 잘라내야 되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넣었던 자세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빼냈던 자리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밖에서 안 보이죠. 라인이 진짜 안 돌아갑니다. 여기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우라가 지나갈 때 요리 지나갈 거거든요. 이거 지나갈 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나온더라 반드시 올려서 입으면은 밖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반대다 해놓죠. 동그랗게 잘 나와야 되네요. 연기할 때는 항상 마네킹에다 먼저 입혀봐야 됩니다. 지금 걸고리가 없죠. 걸고리를 달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해야 될 거 있죠. 한겨 돼 있다. 아까 이렇게 휘었는데 한번 박아줬으니까 나중에 뜯으면 되고요. 마름에 하기 위해서 한번 안에서 씻어주기 위해서 빼내는 겁니다.
빨간색에 넣어야 되지, 이렇게. 노라만 여기다 꺼주면 되겠죠. 솜에 달고, 솜에 먼저 달고, 밑단을 씻어야 되겠죠. 이것은 쫙 뜯어도 됩니다. 이렇게. 14분의 1로 하네요. 14분의 1.
항상 섬에 잡을 때는 여기서 이 정도는 파카링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약간만 이렇게 당기면서 약간만 넣어주고요. 당기면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넣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넣어줘야 돼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소매가 잘 떨어져. 시장을 살아내야 되니까 여기는 아직 안 봤고요. 이렇게 하면은 파카링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좋습니다. 소매 달 때는 시접을 정확하게 박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 번에 쭉쭉 박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만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했는데 미싱으로만 한 겁니다. 이게 홍조기 못지않게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매도 정상이죠. 정장 소매처럼 정상입니다. 소매도. 그래서 여기다 이제 끈을 넣어서 당길 수 있게끔 당겼다 놨다 하게끔 끈을 넣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밑단을 잘라가지고 달아냈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여기다 실크 스카프를 한 장 딱 하면은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주머니도 아웃포켓에다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넘은 옷이 새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미싱으로만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본봉으로 한 겁니다. 본봉.